주목 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쌀을 물에 불리고 갈고 난 후에 물을 넣어 끓인 죽을 일반 죽, 흰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15번까지 다양한 고문헌들이 있습니다. 하제일기, 사가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박해통구,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법, 농종의역,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주식시위, 조선음식 만드는 법, 그래서 다양한 작가들이, 조사들이 있고요. 희기 때문에 백숙이라고도 하고, 자백미, 족법, 뭐 족죽, 흰죽,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하제일기, 원문, 경술청, 최명구방, 안정기례, 미봉, 이방이체, 설견고니, 여민지, 전백조쾌지, 유숙사중, 번역문, 경술, 말금, 최명구가 방문했다. 안정기가 왔으나 만나지 못했으니 한창 책기로 인해 설사가 나와 혼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무난하고 흰죽을 끓여 먹이고 회사에서 머물러 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헌자료 2, 사가집, 원문, 소창부자의 오상, 수골여봉, 빈상사, 사상, 다병의 증상약편, 검량유부람의망, 무청세절청소연, 의신취백숙향, 만사불여면식온, 하수고, 멱양생방, 번역문, 창 앞에 힘겹게 앉아 안석기대 인노라니 여인뼈는 봉우리 같고 귀 밑은 서리빨 같네. 병은 많아서 이미 온갖 약을 두루 먹었고 추위는 겁나서 아직도 옷 갖다 입기 바빠라. 물을 가늘게 써니 푸른 채소는 연하고 육물을 새로 끓이니 흰죽은 향기롭구나. 만사 중에 편히 잠들고 잠자고 먹는 게 제일인걸. 왜 굳이 애써 양생망을 찾을 것 있겠는가. 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왕조실록, 원문, 봉문, 조선미진, 지어오고, 불승경민, 대저인석식, 유혹화걸, 이조주불가걸, 침신진백죽, 창의기생진해, 전해양생경험지방야, 보건시행원, 번역문, 특근대 아침 천선을 아직 드시지 않고 오고에 이르렀다 하니 놀랐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이 저녁밥은 혹 걸을 수 있으나 아침 점심은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흰죽을 들면 위기가 부드러워져서 진액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양생하는 경험방이니 상께서 시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4, 승정원 일기, 원문, 이품이상 성문안 답왈, 오중부 어백죽 진어, 인후 좌우후 허 차헐, 원우조정, 개춘호 일기 불조, 불지운량 이실섭, 거덕중병, 이우어경 등, 사지근로, 시여지과, 주상주야어와측, 선의구약지덕, 급매경 등지성, 중병역 등 차헐, 금우직 조석문안, 무리지, 번역문,
이품 이상이 저녁 문화를 하니 답하기를 오후에 붕어를 달인 흰죽을 먹었고 인호가 오후부터 차도가 있으니 조정해서 말하라. 봄이 된 뒤로 일기가 고르지 않았는데 따뜻한지 냉한지 모르고 조섭을 잘못하다가 갑자기 중한 병을 얻어 경들에게 격정을 끼치고 시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과실이다. 주상이 밤낮으로 누운 자리 곁에 있으면서 약으로 잘 치료해준 덕택에다가 경들의 정성에 힘입어 중한 병이 쉽게 차도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조섭의 문안을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박해통구, 원문, 백죽성미, 안도화위상, 용석정수, 철정차지, 번역문. 백죽미는 백미죽은 성질이 곱다. 늦뼈가 뼈로 찌은 쌀은 상등품이다. 돌솥에 물을 붓고 끓이면 제일 좋다. 새솥이 그 다음이다. 조리법 1. 쌀은 늦뼈로 찌은 것으로 준비한다. 돌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조리기기는 돌솥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 무쌍신식 요리제법 원문. 죽이라 하는 것은 쌀을 물에 터지기를 죽죽 간다 하는 말이라 황제가 처음 곡식을 삶아서 죽을 만들었다 하나니라. 된 것은 전이라고 하고 묽은 것은 죽이라 하며 또 된 것은 미라 하고 진 것은 죽이라 하며 또 죽에 맑은 것을 이라 하나니 또 이와 호화독은 다 죽의 별명이니라. 죽이라 하는 것은 물만 배고 쌀이 배지 않아도 죽이 아니요 쌀만 배고 물이 배지 않아도 죽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쌀이 서로 화하야 부드럽고 기름지게 되어 한갈같이 된 연후에야 죽이라 이르나니 윤문당공이 가로되 차라리 사람이 죽과 같을지언정 죽이 사람과 같지는 않나 하는 것이 참 명담인데 오래 머물러 맛이 변고하고 국물이 마르는 것을 막으려는 연구니라. 또는 식전의 쌀을 지정히 이러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여서 조금 있다가 조리로 건져 솥 안에 그냥 넣고 두께를 덮었다가 휘저어 다시 불때어 끓이다가 낮쯤하면 섞어서 왼통죽이 되나 조리에 남은 쌀로 또 한 죽 같이 되어 다 먹기 좋으니라. 밝은 새벽에 배불리 먹으면 가장 장부에 보하고 유익하니라. 죽을 삶는 것은 나무나 콩깍지나 등기 등을 떼고 장작으로 불을 맹렬하게 말지니라. 남저지 불을 두어 오래 삶으면 쌀집이 다 나와서 죽이 되어야지 오, 맛이 있어 장부에 가장 유익하니라. 번역문입니다. 죽이라 하는 것은 쌀을 물에 던지기를 축축하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황제가 처음 곡식을 삶아서 죽을 만들었다고 한다. 된 것은 전이라 하고 묽은 것은 죽이라 한다. 또 된 것은 미라 하고 진 것은 죽이라 한다. 또 죽 중에 맑은 것을 이라 한다. 또 이와 호와 독은 다 죽의 별칭이다. 죽이라 하는 것은 물만 보이고
쌀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도 죽이 아니고 쌀만 보이고 물이 보이지 않아도 죽이 아니다. 반드시 물과 쌀이 서로 잘 화합하여 부드럽고 기름지게 되어 한결같이 된 연유에야 죽이라고 이른다. 육문단공이 말하기를 차라리 사람이 죽과 같을지언정 죽이 사람과 같지는 말라고 한 것은 참 유명한 말이다. 오래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국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죽조리법. 식전 이른 아침 또는 새벽에 쌀을 깨끗하게 일어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인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리로 건져 솥 안에 그냥 넣고 뚜껑을 덮었다가 휘저 다시 불을 떼어 끓이다가 불을 낮추면 쪄져서 온통 죽이 되며 조리에 남은 쌀도 또한 죽같이 되어 먹기가 좋다. 밝은 새벽에 배불리 먹으면 오장을 보호해주고 유익하다. 죽을 삶을 때는 나무나 콩깍지나 등겨 등을 뗀다. 장작으로 불을 맹렬하게 떼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불을 두어 오래 삶으면 쌀집이 다 나와서 죽이 되고 맛이 있어서 오장에 가장 유익하다. 조리법입니다. 1. 이른 아침 또는 새벽 식전에 쌀을 잃어 불과 같이 솥에 붓고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인다. 2. 조리로 건져 솥 안에 그냥 넣어 붓고 뚜껑을 덮었다가 휘젓는다. 3. 다시 불을 떼어 끓이다가 불을 낮춘다. 쪄져서 온통 죽이 되며 조리에 남은 쌀도 또한 죽같이 되어 먹기가 좋다. 조리기기는 솥, 조리, 뚜껑, 뗄감, 콩깍지 등겨가 되겠습니다. 무연자루 7, 조성무쌍 신신유리제법, 몸은 번영문 조리법, 조리기기가 되어 있는데요. 워낙 글씨가 작아서 얘를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입니다. 흰죽은 늦게 거둔 쌀이 제일인데 돌솥에 거는 것이 맛이 좋고 무쇠솥이 쉬고 담이요 통도구가 하등이니라. 물은 단샘이 매우 좋으니 물이 낮으면 죽빛이 누르고 잘 되지 아니 않나니라. 죽 쓰는 법은 흰쌀을 많이 씻고 더운 솥에 부어 기름을 조금 치고 약간 볶아기름이 다 들어간 후에 물을 많이 붓고 불을 자주 넣어 반쯤 익혀서 집이 풀릴만 하거든 노트북으로 퍼내요. 저한 그릇에 담고 주걱으로 조금 조금 으깨어 쌀알이 다 풀리지 않게 하야 다시 기름을 치고 자주 휘저 쉬지 말고 불을 떼요. 끓인 후에 주걱으로 자주 떠서 죽에다가 조금씩 차차 들어 부어 그 집이 움츠러지는 대로 더 넣되 쓰는 것이 집이 더 한지 같지 않게 되어야 그만둘지니 더한 것 같으면 된 것이니라. 그런 후라야 그 죽이 되고 불이 녹아 쇠젓으로 만든 죽같이 되나니 식전에 먹으면 진액이 나는데는 매우 좋고 로인이 더욱 마땅하니라. 죽을 쓰는데 풋나무나 콩껍질이나 배껍질을 떼고 떼든 불을 손 밑에만이 두어 오래 삶으면 쌀의 집이 다 나와야 죽이 제절로 되어지고 맛이 있어서 장부에 유익하니라. 죽에는 햅쌀이 마땅하고 묵은 것은 차지거나 미끄럽지 아니하나니 또 쌀을 굵게 쓰지어 채 쳐서 가는 가루를 버리고 쓴 것을 팥죽이라 하나니 사람
병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니라. 재앙 내 가죽을 말아 때 매양 새벽에 죽 한 사발을 먹으면 호복의 위가 허한데 혹시 기운이 보하는 것이 적지 않고 또 극히 부드럽고 기름쳐서 창자와 위에 상속한 것이 음식에 제일 묘결이 된다고 하고 제화상이 말하되 산속의 종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이면 죽 한 번 먹는 것이 심히 리에가 달렸나니 만일 먹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정부가 마른 것을 깨닫게 다 하나니 대개 죽이 능히 위의 기운을 드러내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니라. 또 소동파가 말하되 밤에 시장할 때 오자야가 흰죽을 거나야 먹었다 하는데 능히 묵은 것을 미루고 새 것을 이르는 것인데 흉격에 유익하고 위에 이롭기는 죽이 제일 쾌하고 아름답다 하며 잠뒤에 한번 깨닫게 먹기는 못할 것을 가히 말할 수 없다 하니라. 요사이 죽쓰는 법은 흰쌀을 여러 번 씻어 잘 일어서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3분의 1.5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쳐가며 방망이나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으깨 가려서 체에 받쳐서 가라앉혀 우물만 먼저 솟아붓고 남겨진 쌀을 함께 넣은 후에 불을 떼어 한참 끓거든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풀 적게로 저어가며 눌지 않게 끓여서 퍼내어 진장을 쳐가며 먹나니 이것이 온갖 사람에게 다 좋으나 워낙 여러 번을 먹으면 플레가 나서 식성에 물리기가 쉬우니라. 네, 번역문입니다. 흰 죽은 늦게 거둔 쌀이 제일이다. 돌솥에 구운 것이 맛이 좋고 무해솥이 그 다음이고 퉁노구 노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솥 퉁노구가 하등이다. 물은 단 샘물이 매우 좋다. 물이 좋지 않으면 족붓이 누르고 잘 되지 않는다. 죽쓰는 법은 흰쌀을 여러 번 씻고 더운 솥에 부어 기름을 조금 치고 약간 볶아 기름이 다 들어간 후에 물을 많이 붓고 물을 자주 넣어 반쯤 익혀서 즙이 풀릴만 하거든 노주걱으로 꺼낸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담고 주걱으로 조금 으깨어 쌀이 다 풀리지 않게 하여 다시 기름을 치고 자주 휘저 쉬지 말고 불을 떼어 끓인다. 그 후에 주걱으로 자주 떠서 죽에다가 조금씩 차차 들이부어 그 즙이 움츠러지는 대로 더 넣되 쓰는 것이 즙이 더한 것 같지 않게 되어야 그만둔다. 더한 것 같으면 된 것이다. 그런 후에라야 그 죽 부르노가 소젖으로 만든 죽같이 된다. 식전에 먹이면 진액이 나는 데는 매우 좋고 노인에게 더 마땅하다. 죽을 쓰는데 풋나무나 콩껍질이나 배 껍질을 떼고 떼던 불을 손 밑에 많이 두어 오래 삶으면 쌀에서 즙이 다 나와 죽이 저절로 된다. 그러면 맛이 있고 오장이 유익하다. 죽에는 햅쌀이 좋다. 묵은 것은 차지거나 미끄럽지 않다. 또 쌀을 굵게 찌어 체에 쳐서 가는 가루를 버리고 쓰는 것을 파죽이라 하는데 병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장래가 죽을 말하기를 매번 새벽에 죽 한 사발을 먹으면 공복에 위가 허한데 혹시 기운이 보하는 것이 적지 않다. 또 극히 부드럽고 기름져서 창자와 위에 잘 통하는 것이 음식의 제일 묘결이 된다 하였다. 재화상이 말하기를 산속의 중이 매번
매번 아침이면 죽 한번 먹는 것이 이익과 손해를 좌우 많이 먹지 않으면 해가 되지도록 오장육부가 말라 있는 것을 깨닫겠다고 하였다. 대개축이 능히 위의 기운을 드러내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소동파가 말하기를 밤에 시작할 때 오자야가 행직을 권하여 먹었는데 능히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을 이르는 것이다. 흉격에 유익하고 위에 이롭기는 죽이 제일 확실하고 아름답다 하며 잠 뒤에 한번 깨닫게 먹기는 못할 것을 가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즘 죽 쓰는 법은 흰쌀을 여러 번씩 잔 잃어서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3분의 1쯤 호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쳐가며 방망이나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깨어 갈아서 체에 받쳐서 가라앉힌다. 그리고 온물만 먼저 솥에 붓고 남겨두었던 쌀을 함께 넣은 후에 불을 떼어 한참거리 끓거든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는다. 그런 후에 풀 적게로 저어가며 녹지 않게 끓여서 퍼내어 진장을 쳐가며 먹는다. 이것이 온갖 사람에게 다 좋으나 좋지만 워낙 여러 번을 먹으면 풀레가 나서 식성에 물리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흰쌀을 여러 번 씻고 더운 솥에 부어 기름을 치고 붓는다. 2. 기름이 다 흡수된 후에 물을 붓고 반쯤 익혀서 즙이 풀릴만 하면 노축국으로 퍼낸다. 3. 그릇에 담아 주걱으로 끼어 쌀알이 다 풀리지 않게 하여 다시 기름을 치고 휘저어 끓인다. 4. 주걱으로 자주 떠서 주걱에 차차 들이부어 그 즙이 움츠러지는 대로 더 넣되 더 이상 즙에 더한 것 같지 않게 될 때까지 한다. 네. 방법 2입니다. 1. 흰쌀을 여러 번 씻어 잘 일어서 오랫동안 불린다. 2. 1의 3분의 1쯤은 오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쳐가며 방망이나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으깨어 간다. 3. 체에 걸러서 가라앉힌다. 4. 우물만 먼저 솥에 붓고 남겨뒀던 쌀을 함께 넣은 후에 불을 떼어 한참 끓거든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는다. 5. 풀 적게로 저어가면 눕지 않게 끓여서 보내어 진장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기기는 돌솥, 무쇠솥, 똥오누구, 노주걱, 그릇, 오지그릇, 채, 풀 적게 등이 되어있습니다. 물원자료 8. 누리음식 원문 재료 백미 2dl, 물살의 5배, 소금 약간 미음과 같은 요령을 끓여서 소금이나 맛에 따라서는 장을 조금 치기도 하고 생계란을 더운 주부에 깨뜨려 먹기도 한다. 번역문 재료 백미 200ml, 물 쌀이 5배, 소금 약간 미음과 같은 요령으로 끓여서 소금이나 간장으로 조금 치기도 하고 생달걀을 더운 주부에 깨뜨려 먹기도 한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끓인다. 2. 체에 받친 다음 소금을 쳐서 먹는다.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치기도 하고 생달걀을 더운 죽 위에 깨뜨려 넣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원자료 9. 조선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서 3분의 1쯤 오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쳐가며 방망이나 혹반 반 한 차들로 묶어 갈아서 체에 받쳐 한참 가라앉혀 우물만 먼저 솥에 붓고 남겨둔 쌀을 함께 넣은 후 불을 떼어 한참 끓거든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여서 먹나니라. 백미가 8숟가락이면 물은 2부식이쯤 붓고 끓이리라. 번역문
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아 불려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으깨 갈아서 체에 걸러 한참 동안 가라앉힌다. 이것이 윗물만 떠 솥에 뿌리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며 나머지 것들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려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으깬다. 2. 이것을 가른 후에 체에 걸러 한참 동안 가라앉힌다. 3. 윗물만 떠 솥에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며 나머지 것들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체, 솥, 주걱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0.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한 옵, 기름 두 숟가락, 물 두 호빨, 소금 조금 쌀을 정하게 씻어서 빌어가지고 물에 담아 불려서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그 갈아서 체에 받쳐서 한참 가라앉혀서 우물만 넣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다시 더 끓이다 나니 갈아가지고 체에 받지 말고 그냥 끓이기도 하고 맨쌀을 넣어서 끓이기도 하나니 갈아서 체에 받쳐 하는 것은 경자를 위하여 좋으니라.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갈아서 쓰면 풀레 나지 않고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쌀 한 옵, 기름 두 숟가락, 물 2분의 2옵 반, 소금 조금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잃어가지고 물에 담아 불려서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으깨어 갈아서 체에 받쳐서 한참 가라앉혀서 윗물만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갈아가지고 체에 받치지 말고 그냥 끓이기도 하고 통쌀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다. 갈아서 체에 받쳐 하는 것은 경자를 위하여 좋다. 참기름을 넉넉히 붓고 갈아서 주면 풀 냄새도 나지 않고 매우 좋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일고 물에 담아 불린다. 2.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으깨어 갈아서 체에 받치고 한참 가라앉힌다. 3. 물만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갈은 후 체에 받치지 않고 그냥 끓이기도 하고 통쌀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다. 갈아서 체에 받치는 것은 병자들한테 좋다.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갈아서 주면 풀 냄새도 나지 않고 매우 좋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체, 솥, 주걱입니다. 문헌자료 11.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맵쌀 두 옵, 참기름 칠업종지 가량, 장산적, 소금 약간. 만드는 법. 맵쌀을 정이 쓸어서 키로 까불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씻어 담갔다가 붓거든 건져서 뚝배기 같은 데다가 담고 참기름을 두어 방울 쳐가지고 방망이로 나른하게 갈아서 물을 조그만 치붓고 휘저어서 고운 채로 받쳐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참기름을 쳐가지고 또 갈아서 먼저 받쳐 놓았던 물을 부어서 휘저어 또 받쳐 놓습니다. 몇 번이고 이와 같이 다 한 후 먼저 갈기 전에 그 쌀 중에서 두어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맨 물을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퍼진 쌀알이 퍼지거든 받쳐 놓은 물을 나머지 국으로 저어 씁니다. 이 국도 쑤어가면서 땀수를 보아 든듯 싶으면 물을 좀 저어가면서 쑤십시오. 다 익거든 소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추어서 찬물에 채워서 차게 식거든 대접에 떠놓고 장산적을 해 놓는데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해야 합니다. 장을 넉넉히 부어 놓으십시오. 혹 식성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진간장에다가 고추를 다져도 좋습니다. 본향물입니다. 재료 엽살 2옥, 참기름 1.75옥 중지 가량, 장산적, 소금 약간. 만드는 법: 엽살을 깨끗이 씻어서 키로가 불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씻어 담갔다가 붓거든 건져 뚝배기 같은 데다가 담고 참기름을 두어 방울 쳐가지고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물을 조금만 집었고 휘저어서 고운 채로 받쳐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참기름을 쳐가지고 또 갈아서 먼저 받쳐놓았던 물을 부어서 휘저어 또 받쳐 넣는다. 몇 번여 이와 같이 다 한 후 먼저 갈기 전에 그 살 중에서 두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맹물로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거든 쌀알이 퍼지거든 받쳐 넣은 물을 붓고 나머지 국으로 저었습니다. 이 죽도 쑤어가면서 땀수를 보아 된 듯 싶으면 물을 좀 쳐가면서 씁니다. 다 익힌다. 소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춰서 찬물에 채워서 차게 식거든 대접에 떠놓고 장산적을 해놓는다.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해야 한다. 장을 넉넉히 부어 목놓는다. 혹식전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진간장에다 풋고추를 다져도 넣는다. 조리법입니다. 1. 엽살을 깨끗이 씻어서 키로 까불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씻어 담가 버린다. 2. 뚝배기에 쌀을 담고 참기름을 두어 방울 넣고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물을 조금만 붓고 저어준다. 3. 고운 채로 받쳐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참기름을 넣어 또 갈아서 받쳐놓았던 물을 부어서 저어 다시 받쳐놓는다. 4. 몇 번이고 이와 같이 한 후 먼저 물을 붓기 전에 그 쌀 중에서 두어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맹물을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거든 쌀알이 퍼지거든 받쳐놓은 물을 붓고 나머지 국으로 저어준다. 5. 죽을 쑤어가면서 땀수를 보아 된대 싶으면 물을 좀 쳐가면서 준다. 6. 다 익으면 소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춘다. 7. 찬물에 넣어서 차게 식거든 대접에 떠놓는다. 8. 찬으로 장산적을 만들어 곁들인다.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해야 한다. 장을 넉넉히 부어 넣는다. 기후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진간장에다 풋고추를 다져 넣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키, 뚝배기, 방망이, 나무주걱, 대접, 고운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자료 12 농정회용 원문 성량 만도미 위상 용석정 위상 수철정 차지 석당 위하 농감천칙미가 철렬칙죽 색황 이불성 자법 정착병리 다세 하열정 적향 유략초 대유진입 연후 타소간수 용시목화련년 전 거지반수 집소혼 편의자 시작출 기집 어정기내 우의자 시집 애미 마족제 이물명 미립성리 부입향 유교균 무소주학 권자지 용자시위 취잡 출지즉 시시첨 하허죽 중 기집 선축 선첩 차도무죽 가첨이내지 직기죽 십분 농조 여우유죽 정신보궁신 심의로인 생진의 식백축후 기음냉수 성폐질 번역문입니다. 죽의 맛을 좋게 하는 것으로는 늦뼈의 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쇠솥이 그 다음이고 조석솥이 가장 나쁘다. 맛이 좋은 샘물을
있으면 그 맛이 가장 좋고 샘물이 나쁘면 초기 빛깔이 노랗게 되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 조리법으로는 곡식을 찌어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흰쌀을 여러 차례 씻어 뜨거운 솥에 넣은 다음 참기름을 조금 넣고 굽는다. 쌀이 기름을 먹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물을 많이 붓고 장작불로 반쯤 익을 때까지 계속 끓인다. 반쯤 익어 즙이 약간 문드러졌을 때 바로 조리 숟가락을 사용하여 그 즙을 깨끗한 그릇에 퍼낸다. 또 그 숟가락 뒷면으로 죽의 안경을 살짝 물로 깨서 쌀알이 질퍽한 떡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휘저어주는데 잠시라도 불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팔팔 끓이다가 숟가락으로 다시 앞에서 떠낸 즙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끓는 죽에 보태 넣는데 즙이 줄어들면 또 보태 넣는다. 이렇게 넣을 즙이 없어질 때까지 끓이면 그 죽은 매우 진하고 걸쭉하여 마치 우유죽과 같다. 이 죽은 새벽에 공복에 먹는데 노인에게 아주 안 맞으며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한다. 진액이 생기도록 한다. 흰죽을 먹은 뒤에는 냉수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평이 생긴다. 조리법은 흰쌀을 여러 번 씻어 뜨거운 솥에 넣고 참기름을 조금 넣고 굽는다. 이 쌀에 기름이 배이면 물이 많이 붓고 쌀알이 반쯤 익을 때까지 흐린다. 3. 쌀이 반쯤 익어 물이 약간 탁해지면 숟가락으로 그 물을 다른 그릇에 떠낸다. 4. 숟가락 뒷면으로 쌀알을 살짝 눌러 으깬다. 쌀알이 질퍽한 떡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잘 저어준다. 6. 죽이 끓으면 앞에서 떠낸 물을 한 숟가락 넣어준다. 7. 즙이 줄어들면 다시 떠넣기를 반복한다. 조리기기는 돈세 또는 모재소 또는 주석솥 또 숟가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쌀 재료 쌀 한 홉을 한 홉 물 두 홉 반 기름 한 근사시 소금 한 차사시 1. 쌀을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가지고 이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국물을 따라 넣고 3. 남은 무거리를 남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훨씬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4. 여기다가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춰 그릇에 담아 넣고 5. 진한 간장이나 혹은 장산적을 넣어라 비고 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 잘 때에는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치고 2. 팔팔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3. 첫째 법대로 먼저 쌀을 한 줌쯤 물을 부어 그래서 쌀이 퍼지거든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쑤기도 한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쌀 한 호, 물 2와 2분의 1 호, 기름 1큰술, 소금 1작은술 1. 쌀을 잘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가지고 2.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윗물을 따라 넣고 3. 남은 무거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잘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4. 여기다가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춰 그릇을 그릇에 담아놓고 5. 진한 간장에는 장산적을 넣는다. 비고 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쳐 2. 펄펄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서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3.
먼저 쌀 한 줌쯤에 물을 부어 끓여서 쌀을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수기도 한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린 다음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대에 참기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한다. 2.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우물을 따라 넣는다. 3. 남은 무거들을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잘 퍼지도록 한다. 4. 삶에 따라 넣었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 그릇에 담아 넣는다. 5. 진한 간장이나 장산적을 넣는다.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 자할 때에는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쳐 펄펄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서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먼저 쌀 한 줌쯤에 물을 부어 끓여서 쌀이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죽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뚝배기, 방망이, 냄비 되겠습니다. 원원자료 14. 조식시의 원문. 백미를 물에 담가 우러나거든 잃어가지고 소치 기름 두너 왼쌀은 물에 희게 쓰셔 건져 또 소시 건져 속치 진유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 쌀은 것과 합하여 주고 검은 장의 먹난이라 또 장 김치 꿀의 입가심으로 먹난이라. 번역문. 백미를 물에 담가 우러나거든 잃어가지고 솥에 기름 둘러 왼쌀은 물에 희게 씻어 건져 또 솥에 건져 솥에 기름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 쌀 이런 과 아파야 쓰고 간장에 먹는다. 또 장이나 김치나 꿀에 입가심으로 먹는다. 조리법. 1. 백미를 물에 담가 잃어 이물질을 등을 제거한다. 2. 솥에 있는 쌀을 깨끗하게 씻어 건진다. 3.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씻은 쌀을 노릇노릇하게 볶는다. 간장과 함께 먹는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원원자료 15.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한 옥, 기름 한 큰 사시, 물 두 옥반, 소금 한 차 사시. 1. 쌀을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서. 2.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우물을 따라 넣고. 3. 남은 무거리를 냄비에 붓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흠뻑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묻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일 것. 4. 여기다가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아 놓고. 5. 진한 간장이나 혹은 장산죽을 놓으니라. 비고. 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자 할 때에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쳐서. 2. 펄펄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3. 첫째 법대로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줌쯤 물을 부어서 끓여 쌀이 퍼지거든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숙기도 하느니라. 원형은 재료. 쌀 한 옥, 기름 한 숟가락, 한 큰 숟가락, 물 두 옥반, 소금 한 차 숟가락. 1. 쌀을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서. 2.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우물을 따라 넣고. 3. 남은 무거리를 냄비에 붓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흠뻑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묻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일 것. 4. 여기다가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춰 그릇에 담아놓고. 5. 진한 간장이나 혹은 장산적을 넣는다. 비고. 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 잘 때에는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 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쳐서 이 펄펄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구워서 죽을 수 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3. 첫 번째 법대로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줌쯤 물을 부어서 끓여 쌀이 퍼지거든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소기도 한다. 조리법 재료 쌀 한 옵, 기름 한 큰 숟가락, 물 두 반, 소금 한 차 숟가락 1. 쌀을 잘 씻어 익히고 물에 담가 불린다. 2. 이를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한다. 3.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윗물을 따라 넣는다. 4. 남은 무거리를 냄비에 붓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흠뻑 퍼지도록 한다. 부지도록 끓인다. 늘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인다. 5. 사에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인다. 6.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아 넣는다. 7. 진한 간장이나 장산적으로 넣는다. 비고 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자 할 때에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또 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체에 받친다. 2. 펄펄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죽을 수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한다. 3. 첫 번째 법대로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줌쯤 물을 부어서 끓여 쌀이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소기도 한다. 조리 기기는 뚝배기, 방망이, 냄비, 그릇이 되겠습니다.